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사주팔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주팔자. 우리가 사주는 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네 개라서 네 개의 기둥과 몇 년, 몇 월, 며칠 여덟 글자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인생의 운명이라는 뜻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팔자 얘기를 왜 했느냐,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김덕 작곡가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운데서 계신 분은 누구시죠? 가수 김용수입니다. 네, 김용수 가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뭐 잘난 건 없지만 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고급 영어와 최고 과정의 협상을 강의하고 그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수를 만나서 내가 저 가수를 위해서 좀 뭘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가수들은 사진도 찍어주고 컬럼도 찍어주면서 제가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그 제 돈이 오히려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 우연인가 운명인가 팔자인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 나이를 26살에 대학을 늦게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들어가서 1982년 3월에 제 사주팔자를 한번 봤더니 희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딴 거 다 맞추는 것 같아요. 당신은 성격이 어떻고 다 맞는데 엉뚱한 소리가 뭐냐면 첫째는 당신은 평생 미인들의 틈바구니에 둘러싸여서 살 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공부만 할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무용과 여학생들이 저를 쫓아다녔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 영어 원서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가르쳐줘가지고 또 이 예쁜 여학생들, 그때도 뭐 또 영어를 잘하니까 예쁜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영어 서클도 하고 그랬고 그 후에 사진을 쭉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종선 소장의 애인이 지금 전국에 100명이 넘고 있다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사진 찍어서 소장님 저는 100몇 번째인가요? 그래서 하여튼 100번째 요새 찍는 분은 100번째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또 하나 틀린 게 뭐냐면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예술과 인연을 맺을 거라고.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고 영어라고 무역예산을 다녔는데 무슨 예술과 인연을 맺는다. 그런데 이미 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수를 만나서 노래를 오늘까지 제가 970곡을 도전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게 들고 있는 것이 악보인데 그런가 하면 많은 가수분들이 아이고 저 소장님께서 작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사실 소설도 써봤습니다. 네. 소설도 쓰고 컬럼도 쓰고 책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아니 이 가사 참 이게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그 힌트를 주더라고요. 어떤 가수가 소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일반 가수 흔히 말하는 무명 가수 소리 싫어하는데 일반 가수와 소장님과의 인연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장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참 행복해했냐, 좀 더 일찍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쓴 게 왜 이제 오셨나요 뭐 해가지고 왜 이제 오셨나요? 기다리고 기다린 게 소장님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서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 인터넷에 알려지고 행복이 왔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유명 가수가 돼가지고 내 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때 어떤 가수가 눈물이 나는데 제가 소장님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이 주신 사람 그대고 영원히 사랑할래 소장님 떠나지 않겠어요. 이 테마가 바로 그 하늘이 지신 사랑의 가사 테마입니다. 이해가 가죠? 예. 네, 그래서 이 하늘이 지신 사랑인데 이걸 작사하고서 처음부터 저는 이 노래를 작사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가수를 한 명을 제가 이미 찍어놨어요. 찍어놨다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라 정해놨어요. 그래서 김영승 가수인데 제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노래를 이제 알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공부하는지 노래를 다 듣고 있었구나. 심지어 울렁울렁 울렁댄 울렁도라 이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노래를 그 음감을 50년 60년 만에 들어가지고 불렀어요. 한 번 연습하는 노래가 되더라고요. 울렁울렁 울렁댄 울렁도라 울렁도 트위스트 그 노래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노래를 마이크 잡으니까 그대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좀 달리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국악을 하셨고 국악을 하셨고 어머님 목소리 들으셨죠. 전화하시면서.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제가 목소리를 사실은 제가 우렁차고 좋다는데 따라가지 못하는데 제가 모든 노래가 복숭에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초등학교 2학년 때도 회초리로 종아리 피가 나게끔 패면서 국어책을 낭랑한 목소리로 한 과를 전부 다 외우지 않으면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하도 맞다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집에 들어서 잠잔 적도 있습니다. DNA가. 네, 그래서 제가 눈이 이겠지만 영어를 8달 만에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사람이 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 1982년도 8달 집중해서 영어를 하는데 한 달 영어 해야 하니까 보통 미국에서 교포가 가서 1년 공부한 거 이상의 실력이 붙어가지고 8달 하니까 이미 영어회화 강사가 됐죠. 그런 와중에 제가 발견한 가수가 바로 김영순 가수인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유명 가수냐 유명하지 않느냐는 별개고 우리 김영순 가수는 제가 파악한 바에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명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가 흔히 정통 트로트 잘하는 가수가 옛날에 이미자, 이난영, 황금심, 김부자, 조미미 또 요즘에 그 각광받고 있는 주현미 가수, 김용인 가수 등등 여러 가수가 있지만은 제가 비교를 해도 그 어떤 가수도 김영순 가수처럼 여자 가수로서 복성에서 올라오고 노래 제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김영순 가수 지도를 했습니다. 이 호흡법이라는 발음법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들숨 날숨 처리를 자유롭게 정확하게 하는 가수는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어요. 김영순 가수, 최리아 가수, 조정희 가수, 오지영 가수는 조금 운이 약하지만 그래도 제가 천재로 인정을 하고 공덕화 가수 또 광주에 있는 전수영 가수 이 여섯 명을 최고음을 가진 가수로 제가 그래서 천재라고 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1등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김영순 가수가 1등이고 2등이 최리아 가수다. 그런 얘기를 컬럼에도 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김영순 가수가 참 이게 하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이렇게 노래를 발표하니까 김덕 작곡가님께서 그 노래를 유럽에 계신 한국 한인 회장님, 청년업 회장님한테 보내드렸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이 가수 대한민국 최고 가수다 인정을 하면서 이 가수의 노래를 찍어가지고 LCT몰에 부동산 유럽에 있는 사람 한국 교포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그렇죠. 홍보 단체. 동영상 제가 그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크로마키 현수막 이거 제작하는데 13만 2천 원 들었고 오늘 오신 영상 감독님을 깎아가지고 20만 원에 섭외를 했고 얼마 안 되지만 또 김덕 교수님이 아니라 김영승 감독님께 또 오시라고 교통비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약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에서 일절 한푼 어떤 소득이 없어도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저도 미국 출장 뭐 툭하면 뭐 천만 원씩 들여서 출장 가서 하나 소득이 없어도 됐죠. 오케이. No problem. I'm satisfied with opportunity that okay. I have the I would like to try challenge new opportunity for the new business.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전하는데 도전한 것만으로 기쁘다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가수를 앞으로 계속 발굴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우리 김영순 가수보다 더 고음을 정확히 복성해서 여자 가수 부르고 고음 저음 정확히 하고 김영순보다 발음이 좋고 정확한 감정이 실리면서 이만 김영순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가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발견을 하면 제가 그분께 그 가수께 소개도 하고 특별히 동영상도 찍어드리고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네, 김영순 가수보다 저는 평생에 더 잘하는 가수를 발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 맞습니다. 우리 김영순 가수님은 제가 들어보면 목소리가 아주 탁월하고 네. 또 고음 처리 또는 이 저음 네. 그런 데서 정확하게 네. 이렇게 낼 수 있는 가수가 그런 네. 특유의 네. 그 소유자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누구라고 칭하지 않겠지만 그 가수가 온다면 그 가수 유명 가수지만 어떻게 여기 틀렸다는 건 제가 수없이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수들 유명 가수들 고음에서 음이 클리어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호흡이 안 돼요. 왜? 소리가 목에서 하니까 여자 가수들 그냥
꺾어서 넘어가고 살짝 걸쳤다 넘어가고 이런 가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학을 공부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송구스러운 제가 영어를 유튜브에 다 공개했고 이미 저한테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경작 박사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기업체, 내놓으라는 직장인들, 내놓으라는 공무원들이 와서 저한테 돈을 내고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 명의를 걸고 추천을 하고 제 작사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영순 가수도 2015년도에 알게 모르게 제가 지도하면서 저한테 쓴소리를 많이 들었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발전했는데 영실공이 가창력이 대한민국 가요 역사의 최고의 가수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순 가수님 인사 말씀 해주세요. 아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